오늘은 덤짓날 점심시간쯤 됩니다. 아, 해가 반짝 떴네. 아가들 너무너무 추워가지고 제가 야 니네는 잘 입었지 하고 제가 올 시간이 없었어요. 사실은 저 추운 거 억수로 싫어해요. 내가 죽겠는데. 야 근데 니들은 엄마는 추워서 죽을 것 같아가지고 오도가도 못하고 있었는데 엄청 예쁘게 잘 있는 거 보니까 너무 치사한 거 아니냐? 야 조금 야 엄마 없어가지고 이상한 티라도 내고 있어야지 엄마가 아 니네가 내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는데 얘네는 뭐 나 일도 필요가 없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얘네를 좀 한바탕 둘러볼까 했는데 해가 저기 꼭대기에 있어갖고 애들이 우중충하게 나오네. 이 카메라를 원래 볼 때가 더 애들이 이뻐야 되는데 뭐 카메라를 대니까 더 안 예쁨. 또 잘난 척한다 뭐 이러겠지만 잘난 건 잘난 거고 못난 건 어머 어찌고 개구리 엎을 뻔했네. 이렇게 오면 햇볕을 등지고 있어야지만 카메라 빨이 잘 봤습니다. 다육이는 화분빨, 손톱빨, 라인빨, 라온이는 화장빨, 옷빨, 구두빨 뭐 이런 건데 요즘 날 추우니까 화장도 안 하고 맨날 털신 씻고 털신 찍찍 긁고 막 돌아다녀요. 그 여전니가 그러더라고. 너 맨날 실내화만 신고 다니냐? 실내화가 편한 걸 어찌입니까? 전 오늘 와서 딱 눈에 들어온 애가 얘 제이드 스타거든요. 금도 아니고 제이드 스타 맞아요. 얘가 여전니가 준 건데 쪼그리 이상하더니 엄마가 방치를 하니까 예뻐지네. 오늘 딱 들어온 너는 오늘의 최애 픽. 이쁜 거 다 놔두고 왜 개냐 이러겠지만 얘가 오늘 제 눈에 딱 들어왔어요. 햇볕을 딱 받고 있는 얘 얼굴 보니까 너무 예쁜 거 있죠. 얘가 달샵에 이름표도 있습니다. 양쪽에 어디 자고도 달고 있는데 뭐 카메라 돌리기 싫으니까 두 개 정도 달고 있을까요 자고가? 오른쪽 왼쪽? 근데 이렇게 되면 엄마가 찌그러져요. 얘는 레드 다이아몬드인가? 그렇네. 레드 다이아몬드 펄이네. 제 얼굴 비춰서 그림 짜져서 안 예쁠 수도 있어요. 얘는 레드 카펫. 아니 맥스 캐럿이야. 맥스 캐럿. 레드 카펫이 어디 있긴 있어요. 비슷하게 생겨서 그럴 거예요. 이쁘세요. 펄감. 금가루 뿌려놓은 것 같죠? 여기 샤인 마리아. 얜 누는데 뭐 몇 개밖에 없는 눈으로 했는데 밋밋한 것이 언제 이뻐질 거냐고 니가. 손톱 예민한 애들 이렇게. 요거는 융이는 아르마다 형님이 주신 거. 레이디 디올은 아마 널스님이 주셨나? 널스님이 자고 뛰었다고 줬는데 여기 생장점 보세요. 본연의 얼굴 아예 똥실이. 이렇게 아가들 이쁜 아가들 니들은 추위도 안 타냐? 야 근데 내일부터 추위가 풀린댔는데 대전은 오늘부터 추위가 풀린라납다. 아 가스 요 가인 요거 달총님이 그랬어요. 여주언니가 여주땡님이 가인 하니까 야 나오나 그 니 가인 여주 누나 줘라 이러더라고. 야이 잘못하면 여주로 갈 것 같아요. 나는 허니핑크. 어째 그렇게 애들은 엄마도 안 보고 싶은가. 잘 있네. 기적. 얘는 수분이 제법 많은가 봐요. 보세요. 엄청 뚱뚱해요. 나온이 손이 이렇게 보면 입장 이렇게 입장에 세 개 손을 올려놔도 입장이 남습니다. 돼지 뚱땡. 나온이 닮아 그래요. 버건디고 얘가 스바키. 욕심나시죠? 안 팔아. 달총님 아무리 쫄라도 저 안 팔아요. 제 키핑장에 들어온 이상 제가 팔아야 나가는 거예요. 달총님 아무리 쫄라도 안 팔아. 네이드 쿠스
입니다. 나은이가 볼 만큼 보고 질려야지 밖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얘기하시더라. 이 크로스 오브 헤븐? 예요? 안 팔아. 달청님한테 얘기하셔도 어쩔 수 없어요. 제 손에 들어와서 제가 분갈이하고 저한테 있는 한 못 팔아. 죽어도 못 팔아. 근데요, 언제 또 나오니가 그 다육에 오래 가지 못해요. 이게 신상도 맨날 쏟아져 나오고 이쁜 애들도 억수로 많은데 그런 거 있잖아요. 매니아님도 그러시나 모르겠는데 아니, 내가 갖고 있는 애는 이쁜 줄 모르다가 남이 갖고 있는 애들은 겁나 이뻐 보이는 거. 얘가 멀게임 무지예요, 무지. 그 여전니가 그러는데 니건 무지가 금무지가 아니라 색감이 되는 거야. 이랬는데 제 거 금무지 맞아요. 겁나 예쁘죠? 색감도 겁나 들어요. 여주땡님 초록초록 하잖아요. 그러니까 색감 이렇게 들어요. 월계인 금무지가 색감이 안 들어서 초록이가 아니에요. 색감 듭니다. 여전니 화이팅 하세요. 향송 스페셜. 얘네는 오돌오돌오돌 앉던 거 같죠? 근데 지난번에 잠깐 들렸다 제가 추워서 냈다 집에 갔거든요. 한 4시인가 그때쯤 됐을 때 4점 몇 도였고요. 제가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냈다 가버렸어요. 얘 도란입니다. 도란 진짜 짤뚱해졌어요. 근데 도란은 길쭉할 때도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이 스프레이드 마리아 철아요. 원통형 철아 빙 굴러서 자꾸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꽤 올라갑니다. 여기 안에 보면 빙 굴러서 뱅글뱅글 돌아가는 게 보여요. 용이 어디 구멍에서 이렇게 꼼틀꼼틀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짜 아이들은요, 식물들은 진짜 강한 것 같아요. 그 다육맘이 걱정을 하는 거지 사실 얘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보온만 되면 아이들은 그냥 입장 만져봐도 엄청 차갑거든요. 얘는 데이로사예요. 데이로사. 달총님이 선별해서 갖다 놓으신 데이로사인데 엄청 예쁘네. 얘 데이로사 진짜 예뻐요. 약간 백분도 약간 부르고 있어요. 약간 아주 약간. 얘는 머큐리 금이에요. 금. 진짜 얘 자리 잡기 진짜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자리 잡은 것 같네. 얘 레드펄. 레드 다이아몬드 펄 뭐 이런 거 같죠? 얘가 미스 코리아인데 미스 코리아 정도는 아닌 것 같고 나인 손톱 예쁩니다. 얘가 블드예요. 블루 드래곤 꼭지점 끝내주죠. 오목하게 파인 게 예술입니다. 햇볕 받고 있으니까 되게 예쁘네. 얘가 마왕. 얘가 여우별. 얘 여우별하고 제가 새벽별이라는 이름하고 잠깐 헷갈려요. 얘는 제니퍼 간츠 원티드. 달총님이 아가 때 데려다가 심어놓은 것 같은 자리 엄청 잘 잡았죠? 얘는 먼노. 저는 먼노보다 아이시그린이가 더 예뻐요. 근데 저한테 먼노가 이렇게 한 3, 4개 정도 있습니다. 여기는 대다수 제가 인보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 아이들인데 야 니들은 아빠 없어도 겁나 잘 큰데 아빠 필요 없지. 아빠 내쫓아버려야 돼. 나랑 그냥 살까봐. 여기 수마트라 겁나 예쁩니다. 요거 너도 엄청 예뻐졌다. 제가 3-4일에 한 번씩 물을 주잖아요. 아, 지금도 주긴 줘요. 근데 이제 한 일주일 엄청 추워갖고 물텀을 살짝 늦췄습니다. 얘는 머큐리예요. 여기가 통로가 좀 좁아갖고 제가 짐보를 쓰는데도 짐보를 약간 꺾어서 수평을 잘 못 잡습니다. 얘가 블랙퀸 금. 아유 팔 꺾여. 얘는 아델이야. 아델. 얘는 이름이 뭐냐? 안젤리나. 청어 쪽에 백분 있는 애는 노렐라이. 서사 노렐라이. 얘는 하세르 마리아. 마리아는 나인을 안 그려요. 얘는 머큐리예요. 머큐리. 초창기 머큐리. 얘가 화이트 뭔데? 아즈라이트. 아즈라이트. 이렇게 아가들은
얘네는 제 거고, 여기 있는 인보 아이들. 야, 진짜 니네. 제 거랑 섞여 있긴 하지만, 엄청 잘 크고 있네. 이 삐로즈도 겁나 크고. 그, 이게, 이 마사 비율이요. 이게 다 달라요. 약간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게 크는 방법이 다르고요. 얘는 빵떡이로 커 있는 애를 제가 데리고 온 건데, 그래서 그런지 계속 빵떡이에요. 얘는 제가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얘는 달총님이 수입해 온 거를 처음 들어왔을 때 거의 철아처럼 엮인 애를 갖고 있었는데, 계속 이를 색감을 안 보여주고 이렇게 상토 비율 같은 자리에 이렇게 똑같이 놓고 키워도 이렇게 달라요. 똑같은 이름의 아이고, 이게 수입이 똑같이 들어온 애거든요. 근데 이렇게 다르잖아요. 참고하세요. 이제 날 풀렸으니까 니네들 좋겠다. 셸브르, 저거는 뭐지? 윤슬. 제자님이 주신 윤슬. 저 뒤에 라울인데 추위를 엄청 탄다는 라울을 제가 끝나인에 뒀거든요. 저는 캠핑장 들어오면서 라울을 제일 먼저 쳐다봐요. 냉해 입었나 안 입었나. 근데 여기 캠핑장 하우스 이렇게 온도 잘 맞춰주셔가지고 그 오히려 저 끝에 놔두니까 꼭지점에 이렇게 색감을 들여줘요. 여기 이쪽에 있는 얘는 크라바쯤, 저 가운데 있는 애가 오리지널 라울, 저 끝에 있는 애는 연지라울이에요. 연지라울이 색감이 더 핑크핑크하고요. 크라바쯤은 얼굴이 더 작아요. 이 라울은 빵떡이에요. 빵떡이 얼굴. 이렇게 약간씩 구분하시면 돼요. 색감은 거의 같아요. 근데 크라바쯤이 조금 연두연두하다고 해야 되나? 와, 햇살 들어오니까 진짜 예쁘네. 야, 니네 아빠 필요 없겠다, 야. 야, 우리 애들도 엄마가 필요 없어. 속상하네. 많이 속상하네. 이렇게 아이들 좀 날 추울 때 제가 못 와가지고 살짝 둘러보려고 영상을 또 켜봅니다. 오늘 동짓날인데 팥죽 맛있게 드시고 액땜 확실히 하시고 2024년 맞이 하시면 힘들었던 23년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만 힘든 게 아니라 경제적인 걸로 많이 힘드셨던 분들, 2024년도에는 모든 일이 다 대성하시고 번창하시고 소원 성취하시는 2024년 맞이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